정성스럽게 거품도 계속 건져줘야 돼. 보양식이라. 아, 제가 할게. 아, 지금 해산물이 일단 문제인데? 해산물이 빨리 와야 되는데? 해산물 약간 불안한데 아직도 안 오셔서 집 좀 오셔야 되는데. 해산물 빵꾸 나면 골 때리는데. 그럼 큰일 나지 않아요? 보현이 형 왜 안 오지? 아니 이 정도면 안 보현이 도망간 거 아니냐고. 야 혼자 하잖아 혼자. 고맙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다 야. 냉동창가? 사장님 물건 다 왔어요? 2층에 계시죠? 왔다. 형 해산물 차 왔어요. 표선 제주 시장님 앞에서 가져오세요. 살아있는 거거든. 아이고 어서 오세요. 거기다 내려주시. 네. 와.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몇 시냐? 지금 11시 반. 한 시간 만에 이걸 어떡하냐? 우와! 우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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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진짜 세다, 얘! 장난 아닌데? 우와, 난리 난다! 우와, 난리 난다! 이렇게 뒤집어서. 대장. 와, 무서운 아저씨. 그 다음에 다시 뒤집어, 대가리. 네. 그 다음에. 와, 와, 정말 실하다. 문어 일부러 남자답게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멋있게 던져요, 문어? 아니, 너무 멋있게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약간. 와, 엄청 많다, 문어. 진짜 보양식이지 이게. 몇 마리야?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아, 저 깜짝 놀랐네. 아, 아 진짜. 아, 나 너무 무서워요. 이걸 무서워한다고? 깜짝 놀랐네. 내장 건조줄이? 아, 요리 좀 할게요, 요리.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욕할 뻔했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집어 넣어버려, 여기. 어디다요? 저. 매운 식품이랑 불쌍히 치고. 전복 씻어야 된다. 작은 전복이랑 큰 전복 따로 넣을게요. 와, 이거 다 산 거구나. 네. 와, 힘 진짜 세지. 와, 애들 힘 좋다이. 파이브이지 않게 할까요? 아, 그 정도면 돼. 이 정도에. 와, 힘이 장서요. 힘이 나보다 센 것 같아. 와, 쟤들 나온 거 봐. 전복이. 어? 쟤들 바깥으로 나온 거. 어떻게 나왔지? 뭔가 전복은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좋다 그러니까 하도. 이거 먼저 삶아야겠다. 야, 씨, 뭐야, 힘 세긴 세다. 그걸 그렇게 들고 앉았냐. 시간을 얼마나 삶을까요? 한 5분만 삶아도 돼. 5분이요? 와, 시간이 40분밖에 없어요. 40분이야. 이번에 실패하겠는데. 야, 이제 밥 안 쳐야 돼. 네? 와, 구슬아 진짜 좋다. 소라 잡아놓으신 거. 그냥 먹기 좋게 썰을게요. 제주에서 제주로 연결되는 세계관이네. 작은 전복 다 씻었어요. 큰 전복을 해야지. 이거 전복 주워. 남은 젊은 전복이요? 어. 그럼 더 해야 되는데? 너 몇 개 했는데? 50개. 50개 갖고 안 된다니까. 주의용이 있고. 잠깐만, 이게 우리가... 아, 전복! 아이, 전복 누가 하자 그랬어. 전복 솥밥 어때요? 요즘 솥밥이 유행이잖아. 야, 쏟아봐. 살짝. 됐어. 먹어봐. 어우, 맛있다. 맛있다. 오! 맛있어. 오, 좋아. 정말 담백해. 우와! 오, 왜 이렇게 연하지? 압력솥. 아, 압력솥 하면 연해져요? 고기가 좋은 거예요? 잘 삶은 거예요? 그걸 묻냐? 그걸 물어보고 있어? 너 일로 와. 이거 그러면 건져갖고 쭉 한 덩어리씩 넣으면 돼.
너무 큰 덩어리면 가위로 잘라야 돼. 근데 연해서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한 덩어리씩? 어. 전복 다 넣으신 거예요? 아니야, 어? 아니야. 15마리 더 넣어야 돼요. 오~ 보현아, 네. 이거 해지탕에 넣어라. 이거 식감 죽여. 진짜 식감 끝내줘. 문어 빼온다. 가위 누가 갖고 있냐? 여기 있어. 야, 뭐 타는 냄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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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야, 뭐 타는 냄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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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왜요? 아이고. 잊었니? 날 잊어버렸니? 그 수많은 추억들은 잊어버렸니? 아이고. 탔어요? 그냥 눌었다고 생각하자. 탄 게 아니라 눌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불맛, 불맛, 불맛이 불맛. 죽인다 이거. 이거 진짜 먹으면. 야, 다행이다. 누른 닭이라 약간 일부러 살짝 불맛 나게. 응. 치킨처럼 일부러 하신 거잖아요. 일부러 한 거잖아요 우리. 그런 거 같아. 아 맞아.
원래 찌개 이거 탕에는 좀 누른 거 넣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니? 네. 자, 배식 가자. 네. 저 국만 풀면 돼요? 어, 저 스피드 있고. 잘 먹겠습니다. 네. 완전 고생하시죠. 아, 맛있게 드시죠. 아, 예. 네. 이게 가능해? 이 구자 당근이랑 팔라붕으로 한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겠다. 배고파. 아, 야, 이게 가능하다고? 그냥 진짜 네 명이서 한 거야. 그것도 우리 메뉴를 아침에 말해. 아침에 말해가지고 이거 바로 한 거예요. 밥 많이 드세요. 밥 많이 많이 했어요. 전복은 개수 많으니까 두 개씩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되고 전복은 마늘이랑 꼭 같이 드세요. 마늘에다 소금 간을 해놔서 맛있게 드세요. 기대되네. 기대돼. 맛있어요. 하나 되겠네. 와, 딱 내 스타일. 아, 아우 너무 좋다. 간은 따로 따로 다 한 거 같아. 아, 닭다리도 간이 떨어져 있겠다. 알지. 불량 난다니까? 너무 맞잖아. 쌈지. 국물 내야 되는데. 닭다리만 따로 한다니까. 무조건 따로 한다니까. 치 공격을 볼까? 봐봐. 따로 사용하는 거야. 따로 할 거 같아. 나. 야, 나 오랜만에 이런 공격 봐. 이거 안 먹어도 그냥 구웠을까? 그냥 통으로 그냥 끓여야 되네? 야, 진짜 맛있다, 맞지? 야, 쓴맛이 하나도 없네. 괜찮아요? 아, 너무 맛있다. 아니, 국물이 어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오래. 에, 그게 이제 둘이 기술. 야. 기가 막히다. 대박이 날 수밖에 없겠다. 와, 뭐 만들면 뭐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만드는데 만약 각 잡고 만약 음식 한다고 해봐. 진짜 각 잡고. 각 잡고 만들면 죽어요 다. 뭘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근데 와. 난 진심 팬이었어요. 그거 좋아했어요.
이거 뭘로 한 거? 아 이게 구자 당근이랑 한라봉만 넣었어요. 당근이 맛있어가지고 좀 이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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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지금 맛있어. 저 말했잖아요. 남자한테 인기 많다고. 여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고 남자분들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 다리 다쳤네. 아이고. 군대에서 아침 서럽잖아. 문어 즐기지 않으세요? 좀 잘라드릴까요? 네, 잘라드릴게요. 더 드세요, 밥 엄청 많으니까. 식사 근데 저녁은 밥을 참 많이 안 드신다고, 선수분들이. 오늘 경기 잘하십시오. 네? 지금 왔는데 보고 싶어요. 아 진짜요? 언니 처음 먹었지. 저도 축구 선수 처음 먹는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거 드시고 이기셔야 됩니다. 좀 이따 3시 경기. 국물 안 모자랄 것 같으냐? 모르겠어요. 이게 다예요? 어. 한번 써봐. 잡. 이거 잡아. 봐봐. 맛있게 드세요. 마이 갓. 부족해요. 다 오신 건가요, 이제? 어, 왜 남지? 어, 왜 남지? 코치님들만 드시면 끝나신 건가요? 왜 남죠, 이게 뚝배기가? 아니야, 안 남아. 아직 다. 저기도 들어와야 되잖아. 맛있어? 맛있냐? 네, 맛있어. 어때? 전복이 부족하네. 전복이 부족하네. 딘딘아, 네. 전복구이 모자랄 것 같다. 전복 더 구워. 전복 더 구우라고요? 어. 전복 없는데? 몇 개 남았어. 불 켜. 아이고, 왜 안 움직이냐. 그것도 구워, 다 구워. 맛있어. 네. 네. 개표. 전복이 다 나갔네요. 좀 늦었다. 이거 마늘이랑 진짜 맛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전복구이 없으시죠? 예, 예. 네. 배치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제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분이 선착순 세 분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배치에 실패했습니다. 아, 네. 전복 어때? 예. 죄송합니다. 배치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치에 실패했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한다고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 뒷분 죄송합니다. 이게 맞음. 죄송합니다. 아, 이 제일 사람들 좋지 말고. 아, 이 제일 사람들 좋지 말고. 지금 뒷분들은 전복구이 못 드셨어요. 어. 안 되면 닭구이라도 나가야지. 이건 닭을 구워버려야지. 안 되면 닭구이라도 나가야지. 이건 닭을 구워버려야지. 조려놨던 걸 구워버려야지. 잠깐만 기다리시라 그래. 자, 아까 전복 못 드신 분들, 전복구이 못 드신 분들 이거 드세요. 제대로. 다음에 기회 되면 다음에 내가 전복 3개씩 드릴게. 다음에. 닭고기 좀 짭짤하게 했으면 밥이나 같이 드시면 돼요. 닭은 막 2개씩 가져가셔도 돼. 요거트 맛있는데. 여기서 해주는 닭골탕이랑 다르네. 두더지? 아니야. 하나만 줄게. 전복구이 못 드신 분들 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원래 1인당 하나씩인데 누가 말을 잘못해갖고 두 개씩까지 가신 분 있죠? 아 하나씩 두 개씩 가셨어요. 아 두 개씩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거 여기서 안내 잘못해서 근데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있었어요? 어, 맛있어요. 다행이네. 안 들었어? 먼저 살겠다고? 아, 나도 차찬이 두 개 이렇게 푸길래 아 그렇게 가는구나 이랬지. 아까 네가 전복구이 한 사람당 두 개씩 가져가라고 그러지 않았어? 이거 갖고 가고 싶은 만큼 갖고 가. 그렇지. 많이 모자라? 많이 모자라. 아 진짜? 어. 마늘에다 소금 간을 해놔서 전복은 개수 많으니까 두 개씩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되고 아니
구자철 선수가 전봉을 이렇게 집게를 들고 하나를 들고 이렇게 날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국가대표인데 레전드인데 내가 거기서 근데 구자철 선수만 두세 개 가져가게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전복은 개수 많으니까 두 개씩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되고. 뒷사람 많이 못 먹었어. 아 진짜? 응. 빵꾸 팍 나지 두 개씩까지 갔는데. 모자랐구나. 그래. 아휴. 안녕하세요. 괜찮네. 어.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선수들 평소에 안 먹어보던 맛이어가지고 좋아하겠는데? 네, 소고기도 엄청 부드럽네요. 몸보신 확실할 것 같긴 해. 롱보스코도 있는데? 우와. 한남 문자인. 한라산 아니야? 한라산? 한라산을 써봤어. 아, 영상밥이라 해가지고. 와. 맛있어, 맛있어. 밥 더 먹어야 돼. 누가요? 아, 해드릴게.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해산물만 안 드시는 거죠? 예. 네. 오케이. 뚝배기 갖고 와, 뚝배기. 뚝배기? 고기. 닭두 쪽만 줘. 네. 닭두 쪽. 여기서요? 어. 물 좀 부어. Prepare for your greatest weight a little bit. You know, like a master chef. Like, yeah, he's the best one in town. Best of three. Yeah, I do so. Yeah. Yeah. 아, 알레르기 생각보다 됐네. 밥이 문제네. 밥이요? 어. 아, 해물밥이잖아. 아, 햇반 없나? 햇반 좀 구해올까요? 어. 해산물 알러지 있으신 분 용병 예. 소 유리. 아. 문어가 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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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How was it? It was good. It was good? Yeah, thank you. Nah, no. Yeah. Which one is your favorite? I like the rice. Oh, the rice? Yes, the rice with the sauce. Oh, so you have the allergy, right? Yeah, fish. You like it. Thank you. Enjoy it. Thank you.나 오랜만에 이런 국 먹어봐. 나 근데 옛날에 짜볼 수가 없어. 어? 아, 원래 운동 끝나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와. 그쵸? 아, 역시 클리어. 너무 건강한 느낌 그대로 들어가서 안 될 것 같은데. 범생 벌써 다 먹었어? 우와, 그만인걸? 야, 이거 나 무슨 일이야? 너 너 영광이 부족해. 집에서 밥을 안 해준 건 아니지? 오, 와이프가 진짜 맛있다. 와이프 밥이 맛있어요? 이 밥이 맛있어요? 아, 그래도 이거 영광밥이잖아. 진짜 맛있어. 집에는 사랑과?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다 드셨어. 최고예요, 최고 진짜. 파주랑 비교했을 때 어떠셨어요? 아, 예. 박수님 계시는데 다행입니다. 아, 먹어요. 이때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죠, 뭐. 네, 드셨을 것 같아요. 어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의 의미로 제 유니폼을. 나 지금 속으로 우와. 얼마나 웃겨냐면 빨래를 해달라는 건가. 저희 감독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준비해 주신. 와, 우리 넘버 있네. 12번째 선수입니다. 아, 12번째 선수라고? 네. 와. 어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어, 우승하셨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파즘 한 단만 씻어서 줄래? 예? 씻어서만 줘. 뭐 자를 거 없어. 다듬을 것도 없고. 예. 뭐요? 우리 왜 안 나와? 뭐이? 뭐? 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뭐요 이거? 아 엉망이요? 아, 두 개만 더 잘라줘. 야, 감초는 자연스러운 맛 내려고 감초 넣는 거야. 이? 감초. 감초를 넣어야 돼. 단맛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는 거야. 야, 설탕 들이붓는 거 보여줄까? 야, 설탕 들이붓는 거 보여줄까? 잘 찍어. 단맛 나는 진간장하고 단맛이 없는 국간장하고 섞어서.
다 됐어요 그냥. 다 됐어? 예. 네. 야 이거 안 되면 진짜 우리 진짜 오늘 회심의 역작인데. 이거 눈곱빛 쓰네요. 와사와사 걸음이 아니라 가걸음 있잖아요. 이게 아 이름 안 했네 확. 이게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옛날 막 와 이렇게 얼음처럼 나오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눈꽃빛인데? 그건 적은 것 같은데. 다음 타자. 저거 적은 것 같은데. 이야, 역시 빙수는 대안이 담당인 모양인데. 저요? 아, 이걸 쓸 일이 없길 바랬는데. 돌려. 이게 훨씬 더 잘 갈리지 않나? 네, 잘 갈려요. 근데 대환이가 같이 할 수 있을까? 아, 지금 저랑 같이 하면 되니까. 이거 두 대 아니에요? 이게 훨씬 세지? 네, 센데. 어, 이 여름 하면 되겠다. 가라! 네. 몇 바퀴? 열 바퀴 지금 돌렸어. 네. 열두 바퀴 돌렸어요. 네. 27바퀴. 네. 잘못하면 국수 모자르겠는데? 메밀국수 맛집인데? 봐봐. 좋은데요? 딱 좋은데요? 간맛 조금 더 올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만 조금 더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간을 조금만 더 세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다 됐어요? 야, 간 맛만 봐. 누가 밥을 먹으래. 씨. 단맛을 좀 올리면 어떠냐? 좋은가요? 맞아요. 단맛 좀 더. 네, 네. 응. 네, 지금도 맛있어요. 네. 형, 더 시원하게 드세요. 지금도 맛있는데. 어, 똑같은데? 밖에서 먹는 거랑? 와. 형, 250개 가셔야 돼요. 누가? 아, 아마 형님이나 저 아닐까요? 그걸 왜 너랑 나랑이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폐혈식 있냐? 해야 될 것 같은 그냥. 야 너무 맛있는데? 왜 너랑 나랑 간다고 생각해? 모르겠어요. 왜 이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데 왜 이 생각을 하는 걸까? 아, 내가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안 하면 분명 형이 할 거거든요.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고기 녹을 엄두를 못 내게 해야 돼.
이쪽으로 오세요. 이리 오시죠. 요 정도? 어. 그럴싸하지? 예! 감기 들면 안 되는데. 겨자, 겨자. 네, 겨자 푸세요. 겨자 매워 아구. 겨자 매워 아구. 그 죽어요 그러면. 이만큼만 넣으면 돼. 이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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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만. 그거 어떻게 다 먹으려고? 배탈 날까봐 그래. 맛있게 드세요. 소년 소녀 백서 그런 그녀 있어. 메밀국수요. 메밀국수입니까? 네. 아까 어떤 교육생이 메밀국수 먹고 싶다고 그래갖고. 별처럼 빛났던 너를 보게 됐고. 이야. 야무지게 먹어야지. 와, 간이 진짜 대박이다. 여기 바깥에 맞죠? 그래도 진짜 더웠는데 먹으니까 시원하긴 하네. 엄청 시원하네. 아, 근데 확실히 국물이 더운데 맛있어. 진짜. 고기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근데 고기 없네. 아, 이게 안 짜. 신기해요. 안 짜요. 또 먹을 수 있나? 자, 죄송합니다. 제가 튀김 갖다 드릴게요. 어디 있어요? 오! 아, 예쁘다 이거. 잘 드세요. 잘 드세요. 잘 드세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형이 고기가 몇 바트 나왔죠?
모르겠는데 두 바트? 바트? 두 바트 나왔죠? 어, 두 바트. 지금 네 바트가 끝이에요. 왜 이래? 대환아 일로와. 예, 들어. 하나. 거기 봐봐. 오징어랑 돼지고기랑 섞어봐서 볶아버리게. 마늘 있지 아까 마늘 간 마늘 예 간 마늘 간 마늘 간 마늘 간 마늘 간 마늘 어 예 단어 단어요 됐어. 아, 젓는 건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 필요 없어. 안 젓어도 돼. 이거 젓을 필요 없는 거야. 괜찮아. 됐어. 형님 그럼 양파만 조금만 잘라놓을게요. 양파 안 들어. 왜냐면 아까 돼지고기도 양파를 안 넣어서 양파 넣으면 안 돼. 아 그래요? 어. 저 물 좀 뺄까요? 됐어. 아니야. 다 생각했어. 아 진짜로요? 아, 생각했어. 걱정하지 마. 양념물에 데쳐나는 것 같이 한 거야. 졸인 게 아니라 졸일 시간이 없어서 해동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양념물 진하게 해서 양념물에 데쳐내서 다시 굽는 거야. 재료만 있으면 다 해. 자, 특식 오징어 불고기. 아 여기 여기다 놔두시면 돼요. 어? 얼음 들어가야 돼가지고. 얼음 좀 더요? 어떤 거죠? 어? 아까 먹고 싶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어. 맛있게 드세요. 면을 300인분 삶았어요.
많이 드셔야 돼요. 맛있게 드세요. 네, 시원하게 드세요. 양 많은 거 드려야 되겠다. 허리 좀 풀고요.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죠? 37? 그러니까 나이가 21살부터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37에 도전하신 거잖아요. 그죠? 대단하시다, 진짜. 맛있게 드세요. 네. 잘생기셨네요. 예? 아, 지금 뭐 꼴이 말이 아닙니다. 꼴이 땀범벅이라 가지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와, 안 보여. 비율이 달렸다. 얼굴 크게 작다. 맞다. 키도 너무 커. 어. 이거 되겠다. 실물이 거의 한 100배도 작아. 아, 진짜 여기가 정상이네. 재료 안 남네. 식판은 여기 있는데 몸은 여기 있어. 네, 많이 드십시오. 어, 이러면은 끝인가요? 아니면 아니야, 아직 60몇 명 남았어. 오케이. 딘드랑, 넌 식당 가도 되겠다. 아니, 저 안 할 거예요. 저 소방대원이 아니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 여기 겨자, 겨자. 이거 겨자 풀어, 겨자. 딘드랑, 내가 풀게. 아, 다 했어요, 교대. 다 했어요. 굿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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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한 250인분 중에 200인분은 간 것 같은데요. 맡기세요.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드세요. 내가 잠깐만 우리 거 해가지고 한 200명 넘을 텐데 그거 다 간 거잖아요. 그쵸 그쵸. 저 오른팔 못 쓸 것 같은데. 아니, 팔이 떨어지잖아. 아니 근데 먹는 시원함도 있지만 보는 시원함이 제가 볼 때는 그 자동이 아니라 수동에서 나온 것 같아요. 기다리시면서 얼음 갈리는 것들 보면서 속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것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호핑기 있어요? 얼음 많이 달래야 돼. 있어? 이 호핑기 만들고 싶어요. 시원하게 이거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드세요. 네. 일로 와봐. 내가 해볼게. 이거만 하고 마무리 일단 마무리할 때 네가 해. 얼음 까드릴게요. 갖다 드릴게요. 네. 아 그랬어? 아니 좋은 직장 있었네. 저 우리도 감사해요. 내가 이쪽 어깨가 50견이 있었는데 제가 할게요. 아니 났을 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모자로 가서 더 먹어요. 고생들 많아요. 화이팅 화이팅. 혹시 보현 형님이 주세요. 기대된다 기대돼. 와. 소망감 되니까 이런 것도 먹는다. 냉모밀 필요하신 분 더 드세요.
예, 네, 남으니까 더 드세요. 어? 더 먹는다.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아, 한 그릇 더 먹어야지. 이거 먹고 딱 운동하면. 아, 내가 아무도 못해. 아, 운동 해야지. 아, 국물 원샷을 했네. 안 짜? 네. 너무 맛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고맙습니다. 더 먹어요, 더, 더. 아, 살 것 같다. 아, 좋은데 있다가 제일 잘 치는 것 같아. 살 것 같아. 아, 좋다. 좋아. 와, 나 국물까지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배불러. 그래, 왜 이렇게 잘 먹냐. 동네 진짜 맛있는데요? 동네까지만 가면 가네. 나도 너무 감기 좋겠다. 오늘 생일이야? 생일 선물 제대로네. 이거 모밀국수는 배식 처음 나왔지? 네. 괜찮지 않아? 네, 좋다. 설탕 많이 넣는데. 더운데 몸들 잘 관리하면서 열심히 화이팅! 네. 아우, 끝!